오렌지 카운티 도시들이 잇따라 해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가 겹친 이번 주말 나들이 인파가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오렌지 카운티 내 상당수의 해변들이 다시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내 개장한 해변은 총 5곳. 샌클라멘테와 라구나 비치에 이어 어제 다나 포인트와 헌팅턴 비치, 그리고 실 비치시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내 해변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지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정책 보고를 제출하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번 주 일요일인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나들이를 갈 수 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또한 자택격리 행정명령 완화로 꽃집과 같은 상점들이 다시 영업에 돌입해 선물을 살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따뜻한 날씨와 마더스데이까지 겹치며 주말 사이 해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먼저 개방했던 헌팅턴 그리고 뉴포트 비치에 주말 동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초 지역 정부가 예상했던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LA 카운티에선 여전히 해변과 공원 등에 대한 폐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주말 인파를 우려해 그리스팍을 포함한 시내 공원들을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전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